태국이야. 우리 어떡해. 네 아버지는 나 싫어하시나 봐. 네가 아니고 나한테 실망하셔서 그러시는 거야. 어떡할래? 계속 반대하시면. 계속 싫다시면 난 깨끗하게 그만둘래. 경서야. 난 세상 사람 모두가 축하는 못해주더라도 양쪽 집안에서는 열렬히 축하하는 그런 결혼 하고 싶어. 찝찝하게 시아버지 되실 분이 반대하는 그런 결혼 안 할래.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 우리를 더 못 믿어 하시는 거야. 그러지 마. 어쨌건 내가 아무리 널 좋아한다 해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난 네 집에 안 와. 그럼 우리 또 헤어져? 그건 순전히 니네 부모님한테 달렸지 뭐. 어머, 얘들 여태 여기서 뭐하고 있어? 경서 집에 가! 정말 나 아버지 기분 상하게 해주려고 작정들을 했구나. 얼른 가! 형규야, 나 간다. 나 간다고. 경서 간댄다, 상규야. 상규야, 같이 가. 상규야, 너 왜 이러니? 저 이런 기분으로 내일 아침에 아버지 못 뵙겠어.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어! 얘, 얘, 얘 좀 말려, 경서야. 집에 있어. 같이 가. 아이고, 너 정말 왜 이러니, 이 상규야. 어? 어떻든 얌전하게 행동해서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해주는 거. 바꿀 생각 안 하고 너 왜 자꾸 화만 돋굴 생각을 해, 바보같이. 장담하지 말라더니 세상에. 아니, 네가 이렇게 늦게까지 아버지 엄마 속을 끓일지 누가 알았니? 어?